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선교의 영역은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전에는 미처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 문화적 충돌입니다. 바울과 바르나바 같은 경우에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특별히 선교지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동의회에서는 이 논란을 다루게 됩니다. 과연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유대교 전통을 강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독서 내용 중에서 어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보다는 바울과 바르나바의 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 자신의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신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판정과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바르나바가 선교했던 그 지역은 안티오키아 지역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이미 대단히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일은 대단히 잘 풀려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뭔가 부족하다던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지적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그 성공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뭔가 부족하다던가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두고 있는 그 성공은 자신이 부족하다던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데 대단히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감히 누가 나에게 충분한 조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거두고 있는 이 성공이 내가 옳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성공, 나의 성과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르나바에게 있어서 그 안티오키아 지역은 그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그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자 그들은 지적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답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성공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키아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권위 있는 해석을 얻기 위해서 이 사실은 바울과 바르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의 그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게 쉽거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바울과 바르나바가 처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일들 그것이 형식이나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환경,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권위의 옳음을 의탁할 때 내가 무기력해지거나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프란치스코는 권고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종, 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항상 모든 선, 육은 항상 모든 선을 거스르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 그 육이 그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비천한 자로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신을 더 작은 이로 평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것은 곧 우리가 요즘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를 하죠.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내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나의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봉사자라는 그런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 지구 봉사자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